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 여성분들한테 굉장한 희소식일 제품입니다. 드디어 애터미에서 철분이 출시가 됩니다. 애터미 철분은 뭐가 다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이라고 하면 아마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임산부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 혹은 여자분들이 혈액이나 이런 것들에 손실이 많아서 빈혈 문제로 먹는 영양소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헤모글로빈을 구성을 해서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영양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필수적으로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철분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액상으로 된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철분은 과립형 파우더로 입에서 녹아서 흡수가 되는 타입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단은 그 철분을 먹을 때 조금 힘들었던, 먹기 힘들었던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식 삼아 드셔도 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실제로 블루베리나 푸른, 포도, 딸기, 비타민C나 치커리 같은 것들을 넣어서 정말 넘기기도 쉽고 입에서 정말 잘 녹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입의 잔여감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상큼하게 녹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햄철이 아닌 비햄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산 피로즈 인산 제이철을 사용을 하고 옥수수 전분이나 해바라기 레시틴으로 이렇게 감싸서 리포퍼 철분이라는 원료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섭취를 할 때 저희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철분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철분은 기본적으로 몸속에서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성인의 1일 섭취 권장량이 12mg이에요. 12mg인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한 포에 12mg이 충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는 철분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성인 권장량의 두 배를 보통 섭취 권장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는 두 포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임산부나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철분 자체가 에너지나 에너지 대사나 이런 데도 관여를 하고 실제로 청소년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음식들로 섭취가 조금 힘드신 부분들은 영양소를 조금 대충 하셔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분을 섭취하실 때는 철분의 흡수를 위해서 녹차나 커피, 카페인 제품들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게 돼요. 안에서 이렇게 뭉쳐서 지네들끼리 반응을 하면서 흡수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이나 카페인 제제들은 피해서 철분을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은 철분을 흡수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부원료로 처방을 해서 해당 제품에 같이 넣어드렸고요. 가능하면 다른 멀티비타민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동시에 드시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이를 두고,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도 가능하면 식전,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공복, 식간 사이라든지 공복에 섭취를 하시면 철분의 흡수에 더욱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쪽에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파우치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더가 담겨있는 파우치로 되어 있고요. 옆쪽을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패킹을 꺼내서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패키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포에 성인 권장량 1일 권장량 12g이 다 담겨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1일 권장량에 임산부는 두 배를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섭취를 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섭취를 하시면 되고 성인 기준으로 두 달치에 철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임산부 기준으로는 한 달치에 철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햄철이 아닌 비햄철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옥수수 전분이나 해바라기 레시틴으로 감싼 리포퍼 철분을 사용을 해서 흡수가 굉장히 용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철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에서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이너웨어입니다. 애터미 신브라에 드디어 새로운 색상이 하나 더 추가되게 돼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옆에 DP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레드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레드 색상인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 색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레드 색상인데 카밀 레드라 그래서 굉장히 스킨 컬러가 예뻐 보일 수 있는 레드로 레드 색상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브라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자가드 햄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 리뉴얼이 되면서 컵의 몰드의 모양을 기존에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던 블라우스나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표시가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해서 가슴 모양을 조금 더 아름답게 잡아드린 몰드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기본적인 팬티 말고 거들형 팬티는 조금 더 높이를 높여서 풀거들로 배꼽선까지 완벽하게 아랫배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리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75 사이즈 기준으로는 A, B 컵이 있고요. 그리고 80, 85 같은 경우는 A, B, C 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총 8가지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S, M, L로 구분이 되는 90, 95, 100 사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브라와 팬티를 조금 매칭을 하실 수 있게끔 따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내 사이즈에 잘 맞는 정 사이즈를 고르셔서 브라 따로, 팬티 따로 매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추가되는 레드 컬러부터 기존의 운영품들까지 저희가 이제 품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쪽 옆구리 쪽이나 등 쪽에 보시면 이렇게 법적 표시사항이 달려있는 라벨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없앴어요. 신브라인데 이게 이제 피부 쪽에 닿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불편해 하셔서 그걸 없애고 컵 안쪽에 보시면 해당하는 사이즈나 법적 표시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끔 컵 안쪽에 전사 인쇄로 처리가 돼서 나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탁이나 이런 방법을 확인하실 때는 컵 안쪽에 있는 법적 표시사항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벨이 없어져서 훨씬 더 편안하고 거슬림 없이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겨울철 실내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애터미에서 가열식 가습기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가열식 가습기라고 하면은 가습기를 아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초음파식인지 가열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가습기를 쓰는 이유는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울철이 많이 건조하잖아요. 뭐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앓고 있는 비염, 아토피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피부 건강도 사실은 건조함에 따라서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쾌적한 습도를 보통 적정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겨울은 이거보다 언더로 습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실내에 이제 가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미에서 출시하게 되는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가열식 가습기고 너무나 예쁘게 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가습기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집안에 아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사놓은 약간 화병 같은 그런 모양의 가습기인데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도씨로 그냥 물을 끓이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끓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도씨니까 이게 되게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안전 관련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제품이 저절로 뭐 꺼지거나 이런 형태로 안전하게 끓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실제로 이렇게 지속 가열을 했을 때 안전성이 유지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원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강도 이렇게 나오는 수증기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타이머를 맞출 수 있는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가습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분리를 해가면서 구체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알아보시기 쉽게끔 이렇게 분리를 조금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안전 캡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시고 얘가 또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토출 덕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로 토출 덕트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요 안쪽에 실제로 물을 끓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부 커버를 분리할 수 있게끔 요런 형태의 약간 표시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옆쪽으로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하시고 이렇게 커버를 벗겨내시면 돼요. 커버를 벗겨내시면 짜잔 물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물을 채우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습기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물통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뽑아보시면은 이렇게 분리세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리세척이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고 각각 분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 안에 물을 부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을 조립을 하셔가지고 실리콘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원형 안으로 들어가게끔 딱 꽂으시고 이 위에다가 상부 커버를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올리시고 위쪽에다가 안전캡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조립이 완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열식 가습기는 기본적으로 100도씨가 끓는 형태로 증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는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를 돌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계신 집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사항을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척이 가능하니만큼 뭐 다른 제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한 그런 스팀 가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예쁜 디자인, 애터미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산업 디자인 선정을 또 받았습니다. 산업 디자인 선정을 받아서 굿디자인 마크를 획득한 상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가습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만큼 얼마만큼 얼마의 시간 동안 가습이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단 커버 안에 있는 총 물의 용량이 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으로 가습을 하실 때는 13시간 정도 가습이 가능하시고요. 2단으로 가습을 하셨을 때는 10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최대 가습이죠. 3단으로 가습을 하셨을 때는 8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물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3단으로 작동을 하셨을 때 최고 350ml 정도의 가습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가습기를 사신다면 24시간 눈으로 보는 제품이니만큼 좀 예쁜 가습기를 준비하시면 눈도 즐겁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가열식 가습기를 아마 만나보시면 그 모든 부분이 다 충족이 되는 그런 제품일 것 같은데요. 겨울철 건조한 실내 공기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애터미 스팀 가습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셨던 제품 출시 공지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시너지 앰플 코드별 세트가 12월 8일에 드디어 두둥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코드는 1번 코드대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원료가 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드별 세트의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피부에 딱 맞는 코드만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드디어 출시가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